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형태는 주동목입니다. 시작. 네. 이거는 위치죠, 위치. 주어 위치, 목적어 위치. 주어의 요소가 뭐다? 품사가? 명사다, 명사. 그리고 한 가지 더 형태는 뭐예요? 주하고 be 플러스 형용사입니다. 맞지? be 플러스 형용사. 물론 이제 요 비동사 자체로 끝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여기 be 플러스 형태에는 동사, 파생 형용사가 오기도 하죠. 그러니까 얘가 과거분사가 아니고 형용사야. 됐지? 이걸 문장이라고 한단 말이야. 문장이 끝나고 나면은 오는 게 전치사 명사 형태. 그쵸? 그 다음에 to 동사 형태. 그리고 문장 형태에 부사가 부연설명으로 딸려온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명사 앞뒤에서 꾸며주는 형용사가 있다. 그쵸? 네. 이게 그냥 큰 골자였죠. 자, 그런데 to 동사 저번 시간에 첫 번째 했어요. 그죠? to 동사는 뭐라고 했어요? 다 같이 동사 연결어. 동사 연결하란 말이야. I want. 나는 원해요. I love you.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근데 I want love you. I want love you. 이렇게 하면은 말이 안 되잖아. 왜냐면 동사가 두 개니까. 그치?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해요. 해서 to를 써준다. 이해됐죠? 동사를 연결할 때 to를 쓴다는 거지. 어렵지 않다고 했어. 자, 동사 연결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to 동사. to 동사만 쓰이는 게 아니라 to 동사 목적어까지. 그래서 같이 잡아야 된다. 지난 시간에 동사 연결어 to 동사에서 배웠습니다. 오늘 몇 가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o 동사 목적어의 핵심은 동작을 연결하는 거라고 했죠. to 동사는 영어에서 만능으로 사용됩니다. 핵심 요소만 이해하면 리딩할 수 있다. 오늘 배울 to 동사의 형태는 내가 어떤 동작을 할 때가 아니라 상대방이에요, 상대방. 상대방. 다시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동작을 하도록 다시 원하거나 말하거나 강요할 때. 시작. 원하거나 말하거나 강요할 때. 다시 원말강. 원말강. 누가? 상대방이. 다시 상대방. 원, 말, 강. 할때 to 동사 목적어를 쓴다. 알지? 시작. 상대방이 원하거나 말하거나 강요할 때. 상대방. 그러니까 상대방에게야, 상대방에게. 다시 상대방에게. 원하거나 말하거나 강요할 때.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동작을 하도록이야. 됐지?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알게 될 거야. 다시 I love you. I love you. 나는 사랑한다, 너를, 이제. 우리 지금까지 이런 형태의 문장을 사용해 왔는데 조금 다른 형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I want you. 그치? 여기까지는 알겠지? 그치? 근데 나는 원해. 니, 너를로 했잖아, 원래. 나는. 원해. 그치? 동사니까. 목적어니까, 뭐뭐를 아니야, 를. 그치? 근데 아까 전에 뭐라 했어? 동사가 원말강이라고 했지. 원하거나 말하거나 강요할 때. 이 원말강 동사가 오고 나서 이렇게 사람 명사가 오잖아. 그러면 조사가 를이 아니고 뭐뭐 가로 바뀌어야 돼.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목적어잖아. 목적어는 뭐뭐를이잖아. 근데 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여기서 다시 주어처럼 해석을 해줘야 돼, 다시. 네가 나를 사랑하기를,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 동사를 연결하는 거다. 됐어요? I want you to love me. 그러니까 영어를 끝까지 들어야 되는 거야. I want you 하면 난 너를 원해 라고 했는데 I want you 해봐. To go away. 난 네가 꺼지기를 원해. 이거야. 알겠어? I want you to go away. 알겠어? 여기까지만 듣고 막 어떤 미녀가 와가지고 I want you 한 거야.
엄청 좋아하고 있는데 to go away 이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 원말 강을 잘 들어야 돼. 원말 강 다음에 사람 명사가 나오고 to 동사가 나온다. 그러면은 목적어로서 뭐뭐를로 하면 안 되고 사람 가로 해석해야 돼. 됐지? 네. 이해됐어? 네. 다시 원트. 사람 명사. 사람 명사. 투 동사. 투 동사. 알겠지? 네. 그러면 네 너를이 아니야. 네. 네 가야. 됐어? 그러면 나는 원해 네 가. 뭐 하기를? 사랑하기를. 됐지? 네. 개념 정리됐어? 네. 상대방이 어떤 동작을 하기를 원하거나 하라고 말할 때 to 동사를 표현할 수 있다. 좀 더 보자. 자, 차이점을 한번 발견해 봐. I want to do the homework. 이거 누가 원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거지. 나는 원한다. 숙제 하기를이지. 그지? 근데 나는 원한다. 그지? 네 가야. 그 주어처럼 해석해야 되는 거 이렇게. 여기서 네 가야, 네 가. 그 다음에 to do 동목이라고. 왜냐면 여기서 주어처럼 해석을 해야 되니까 다시 동사가 온 거잖아. 이해됐어? 응. 다시 원하다, 말하다, 강요하다, 사람 명사. 됐어? 다시 원말강, 사람 명사.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뭐뭐 가. 원말강 사람 명사 투동사야. 알지? 법칙이야. 원말강 해보자. 내 투동사는 내가 어떤 동작을 할 때도 쓰지만 상대방이 어떤 동작하기를 원할 때, 상대방에게 어떤 것을 강요할 때, 상대방에게 뭐라고 말할 때 또 투동사를 쓴다. 됐죠? I need you. I need you. 그러면 I need you 하면은 나 필요해가 아니고 네가 날 도와주기를 to help me. To help me. 그치? I need you. 원하는 거잖아. 그치? 그 원할 때는, 원하는 동사 나오면 긴장하고 있어야 돼. 내가 뭘 하기를 원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다시 주어처럼 해서 to 동사 목적어. 됐어? 이해돼?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 나는 원해 네가 나를 도와주기를. 됐지? I need you to help me. I need you to help me. 다시 원함. 그지? 원함 다음에 사람 명사 나오면, 그 다음에 사람 명사 나오고 투동사 나오면 됐어요. 나는 원해요 당신이 나를 도와주기를. The snake wanted Eve to disobey God. The snake wanted Eve to disobey God. 자, 뱀이 뭐 했디야? 원했디야. 누가? 하와가 하나님을 복종하지 않게. 그렇지. 하와가 또 동사야. 네. 됐어. 다시 주어처럼 보는 거야. 네. 그래서 다시 주어처럼 보는 거야. 네. 됐어? 네. 목적어인데 주어처럼 보는 거야. 됐어 완전히? 네. 스네이크는 뭐 했대? 원했대. 네. 이브가? 하나님에게, 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를, 복종하지 않기를. The snake wanted Eve to disobey God. The snake wanted Eve to disobey God. 자, 상대방이 뭐 할 때? 원할 때. 뭐 하기를. 됐지? 오케이, 됐어. 왜 이래 또? 나온다. 자, I want you to have a seat for me in the library during the midterm. 해석해봐. 나는 원한다. 그래. 중간고사 기간에 도서관에서 나를 위해 자리를 잡는 것을 원한다. 그렇지. 잡아주기를. 네. 됐어? 네. 나는 원한다. 네가 자리 잡아주기를. 동목이라고. 됐지? 네. 다요. I want you to have a seat for me. 전명 왔지. 어디서? 도서관에서. In the library. In the library. During 뭐 동안이니까 뭐야? During the midterm. During
뭐야? 중간고사 기간 동안에. 좋았어. 됐어? I want you to have a seat for me. I want to have a seat. 그러니까 want you to라고 하지 말고 빨리 하면 연음은 want you야. I want you to have a seat for me. I want you to have a seat for me. 어, 뭘로 할래? I want you to 가나? 네. I need you to. I want you to. 그러니까 입에 베개 해야 돼, 이것도. I want you to. 그러니까 I want you to야. I want you to. I need you to. I need you to. 네. 뭐가 좋아? I need you to. 다른 투가 더 편해. 더 편해? I need you to. 요즘 그렇게 하면 안 돼. 알았어? I need you to. 어. I want you to. I need you to have a seat for me. I need you to have a seat for me. I want you to have a seat for me. I want you to have a seat for me. 그지? I want you to 이거 해도 돼? I want you to have a seat for me in the library during the midterm. 해봐. I want you to have a seat for me in the library during the midterm. 그 많이 하면 되는 거야. 많이 하면. 나는 원해 당신이 도서관에서 나에게 자리 맡아 주기를 중간고사 기간에. 아이 그 다음에 뭐야? 말하고 강요하는 거야? 원말 강의라고 했지? 원말강. I told her to do the homework. I told her to do the homework. 나는 말했대. 그녀 그지? 그녀 그치? 그녀가 숙제하라고 이렇게 해야 돼 요즘. 나는 그녀에게 숙제하라고 말했다. 했지? I told her to do the homework. 그치? 여기서 다시 또 동사가 되고 목적어가 되는 거. 그러니까 여기가 다시 주어가 되는 거. 얘네한테는. 이렇게 I told her to do the homework. 어, 얘한테는 목적어잖아, 그지? 근데 요 뒤에서는 주어처럼 보는 거라고 그냥. 왜냐면 다시 동사가 나오니까. 됐어? 응. I told her to do the homework. I told her to do the homework. 그녀 가로에서 해야 돼. 그녀가 숙제하라고. 어, 좋았어. 상대방이 어떤 동작하기를 원하거나 하라고 말하거나 요구, 강요할 때 to 동사로 표현할 수가 있다. I told her, I told you to be nice to me. 자, to 동사 다음에 아, to 다음에 동사 오잖아. Be nice. Be nice는 좋게 하는이잖아. Be를 써줘야지 동사가 된다고. 좋게 해라. Be nice. to 다음에 동사 원형 오니까 be nice가 오는 거야. 그럼 뭐야 이거? 어. 그래 그거야. 나에게 좋게 하라고 했지. 그 부부 싸움 할 때 그지? 왜 나한테 싫게 했냐 이거지. I told you to be nice to me. I told you to be. I told you to be nice to me. 알았어? I told you 말했어. 너 가. I told you to be 좋게 하라고. To be nice. 느낌 생각했어. I told. I told you to be nice to me. 느낌 들어와? 손짓 하면서 I told you to be nice to me. 됐지? 어, 생각 이게 생각을 가지고 해야 돼. I told you to be nice to me. 자, 또 teach도 말해서 나온 거잖아. 가르치다니까. 그렇지? That's role. Teach us to pray. Teach us to pray. 뭘까? 아, 주님.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어. 우리가 기도하기를 말씀을 가르치. 뭐 동사 먼저 나오면 청원 아니면 명령 아니야. 어? 가르치소서. Teach us,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을, 기도하기를. 이해됐어? 어. 주님이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명령문을 하지 말고, 롤들 하고 해보자고. Teaches us to pray. 이건 뭐야? 주님은 주어. 가르치셨다. 우리 간대 S로 하라면서 어? 그렇지 이해돼? 네. 주님이 가르쳤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네. 오케이? 네.
Just as John taught his disciples. John이 침례 요한이야.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됐어? 저스트 에스가 문장 앞에 오면은 딱 그거 한 것처럼이다. Just as John taught his disciples. 자, 이거 크게 여세요. I try to force them. 자, force는 그야말로 강요하다야. 알겠지? That's force. Force. That's force. 사람명사. 투동사. 됐어? 이런 어순으로 온다고. That's I force them. 이거 아니야. I force them. 투동목. 뭐야, 그럼 나는 강요했다. 그들이 뭐뭐 동사하도록. 그러니까 이게 이해돼?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뭐 하도록 강요. 오케이? Okay? 네. I try to force them. 뭐야? 나는 그들이 try to 동사는 뭐뭐 하기를 시도하다야. 예수님을 blaspheme 뭐냐면은 신성 모독하다야. 바울이 그런 거야. 바울이. 바울이 시도한 거야. 나는 시도했다. 그들이 예수님을 모독하도록 하라고. 시도한 게 아니고 강요했다는 얘기지. 주어, 동사야. 근데 이거는 뒤에 있는 이런 동사는 뒤에 있는 동사 명사를 사람 명사를 압박해. 사람 명사 뭘 하도록 압박한단 말이야. 알지? 나는 강요했어. 그들이 뭐 하라고. 나는 원해. 네가 뭐 하라고. 해봐. 나는 원해. 네가 뭐 하기를. 나는 말했어. 네가 뭐 하도록. 나는 강요했어. 네가 뭐 하도록. 됐어? 그냥 뒤에 사람 명사 를로 끝난 게 아니라 걔네한테 뭘 하도록 말하거나 뭐 하도록 강요한 거야. 됐지? 날 뭐 하도록 원한 거야. 이해가 돼? 그래서 뒤에 있는 사람 명사를 압박하는 유의 동사다. 다시 압박 동사. 압박하고 있잖아. 그냥 그 명사를 가만 냅두는 게 아니라 사람 명사를 압박하는 거야. 뭐 하도록.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알지? 그래서 다시 여기 동사 목적어 온다. 나는 강요하기를 시도했다야. 그들이. 아니면 그들을이 아니라고. 아무튼. 을이 붙는 게 아니고 뭐가 붙어? 이 가가 붙어. 됐지?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원함. 말. 강요. 이런 류의 동사가 와. 그리고 사람 명사가 온다고. 그치? 사람 명사가 오면은 얘네들은 이 동사들은 얘를 압박하는 동사들이야. 그래서 무슨 동사라고 그래? 압박 동사. 그치? 그럼 얘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뭐 해야 돼? 투동사 해야 돼. 투동사 해야 된다고. 투동목. 투동목을 해야 돼. 그럼 얘를 해석할 때 을룰로 하면 돼? 안 돼? 뭐라고 해야 돼? 이 가가야지. 주어처럼 해석하는 거야. 목적어인데 사실은. 이해가 됐어? 아 진짜. 개념 정리됐다. 그치? 이거를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더라? 투부정사를 목적 보호로 받는 아이 몰라. 헷갈려. 목적어 목적 보호 이러거든. 주어 주격 보호.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도 없는 말을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만 알면 돼. 됐지? 이해가 됐어? 그런 말 하니까 더 헷갈려지지.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도 하면 안 돼 그냥. 자, 영어 대한 독립 만세다. 자, 나는 강요하도록 시도했다. 그들이 예수를 모독하는 말을 하라고. 됐지? 자, 또 urge는 권면하다 강요하다야. We urge you. Not to receive God's grace in vain. 이건 헛되이야, 헛되이. 뭘까? 우리는 권면한다. 우리 권면한다. 그렇지, 너 가지. 잘했어. 목적어인데 S처럼 해석해. 그렇지. 예,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 나오는 거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가 너희들을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됐지?
We urge you not to receive God's grace. 해봐. 우리는 권면해. 영어로. 우리는 권면해. 니들이 하나님 은혜 좀 헛되이 받지 말아라. 그렇지. 됐어? We urge you not to receive God's grace in vain. 좋았어. 우리는 강요한다. 너희들 이야 헛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기를. 괜찮아. Encourage. Encourage. 그러니까 이런 동사가 어떤 동사라고? 압박 동사. 그렇지? 뒤에 있는 사람 명사를 압박하는 거야. 뭐하라고 압박해? 투동사하라고. 걔를 동사를 하라고 시켜야 되잖아. 근데 문장 안에 동사가 두 개 있으면 안 된다면서. 주동목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보자고. Christian centered Bible story, Bible study. The Christ centered. 그리스도 중심적이냐? 그치?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경 공부는 encourages me to. 그렇지. 그렇지. 여기 주어고 동사지. 그 다음에 목적어인데 주어처럼 해석하라고 그랬어. 내가 뭐 하도록. 행하도록. 내가 미션 강한 미션을 evangelism. The powerful mission of evangelism. 그치? 강력한 미션은 사역이거든, 사명. Evangelism은 전도야. 전도의 강력한 사명을 to perform, 이제 행하는 거지. 행하도록 뭐 장려하는 거지. 자, 봐봐. 그러니까 to perform, 여기도 동사잖아, 동사. 얘도 동사란 말이야, encourage. 그러니까 동사가 두 개 오면 안 되잖아. 이 perform은 얘 동사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동사가 두 개 있다고 연결해 주는 게 to라고. 다시 동사 연결어. to. 됐지? 다시 the Christian centered Bible story, Bible study. Encourages me to 이렇게 가야 돼. Encourages me to perform. The powerful mission of evangelism. 그치? 전도의 강력한 사명이야.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경 공부는 the Christ-centered Bible story, Bible study. 내가 행하도록 권면하는 거야. 압박. 그치. Encourage me to 동 이렇게 가야 돼. 이게 떠올라야 된다고. 권면 다음에는 사람 명사 나오고 to 동목 나온다. 그치? 그 구조 안에서 보면은 보이잖아. 그치? 이게 영어고 이 형태를 안 벗어난다고. 됐어? 이거보다 더 쉽게 안 돼. 너네 몫이야. 이제 너네가 이제 이거를 계속 많이 문장을 보면서 뭐 어떻게 찾아봐야 되냐면은 to 부정사를 맞나 모르겠네. to 부정사를 목적 보호로 받는 5형식 예문 이렇게 하면 쫙 나와. 근데 그런 용어 자체가 어렵단 말이야. The Christ-centered Bible study encourages me to perform. 목적어 이제 the powerful mission of evangelism. 그러니까 이게 어휘가 어려워도 아 요게 주어구나. 문장 전체에. 그리고 얘는 동사고 아 얘는 목적어인데 주어처럼 생각하는 거구나. 왜 압박 동사가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동사 구는 알아야 돼. 그리고 얘는 여기에 걸려있는 to 동목이구나. 됐지? 그러니까 주동목을 알아야지. 겠지. 주동목을. 주동목을 알아야지. 여기부터 주동목이 다시 시작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주동목을 그래서 많이 연습을 시키는 거야. 그건 문장이 길어져도 어휘가 어려운 게 나와도 할 수가 있겠지. 근데 이걸 우리가 그냥 공식을 알았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많이 읽어봐야 돼. 경험이 많아야 돼.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것과 똑같아. 그동안 경험했던 아파트 단지들이 있잖아. 대략적으로. 아파트 단지 나가면 차도가 있고 버스는 버스 정류장에서 타는 어떤 개념이 있잖아. 근데 그 개념을 너희가 3살 때 배웠다고 하면 4살 때 배웠다고 하면은
저기 서울 어디야? 궁동에다가 떨궈 놓고 여기 찾아오려면은 아파트 단지 나가서 버스 정류장 있다는 개념도 알고 버스 타는 개념도 알지만 탈 수가 없잖아. 뭐가 없기 때문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해본 경험이.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공식을 안다고 해가지고 읽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시도를 해야 된다고. 이런 길을 자꾸만 열어놔야 돼. 어? 이 하품하다는 얘기는 이렇게 지루하다는 거거든. 어? 은혜가 안 된다는 거거든. 아니야? 잠을 안 잤다는 건데, 아니면 잠을 많이 잤다거나. 이해됐어? 어, 경험을 많이 해봐야 돼. 좋았어. 그러니까 기도라는 개념을 우리가 배운다고 해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 그것도 습관이 돼야 되잖아. 그치? 습관을 쫓아 기도하게 되는 거잖아. 그치? 다시 compare. compare도 강요하다야. The love of God compares our lives. To be filled with the things of heaven. 자, 주어 찾자. 주어지. The love of God. 사랑의 하나님이 강요한다. 어, 강요한다. 어, 천국을 생각하며 느끼는 삶을 살기. 아. 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지? 하나님의 사랑. 은 강요한다래, 그지? 네, 강요한다. 강요한다. 동사야. 네. 뭐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야. 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봐야 돼. 네, 동 목적어인데 주어처럼. 그지? 네. 이거는 feel이라는 채우다에서 온 거야. 아, 아. 어. 괜찮아, 괜찮아. 어. 동사 두 개 올 수 없으니까 to 동사가 된 거다잉. 됐지? 근데 to be filled잖아. 채워지기를이야. 그러면 이제 문장 끝났으니까 뭐가 와? 전명이 오지. 뭐야, 뭐로? 아, 이거는 think가 아니고 것들이야. 알지? 어. 그렇지, 천국의 것들로. 함께. 함께, 그래. 그냥 이거는 로야, 로. 천국의 것들로. 그렇지. 강권하신다. 그지? 어, 강권, 강요. 어. 그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아닌 것들 항상 잘라내길 원하셔. 그니까, 우리의 고난이 따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보신다고. 왜?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지는 과정이니까. 이거 돼? The love of God. Comp, 느낌을 가져야 돼. Compares our lives. To be filled. 느낌 들어와야 돼, 느낌. The love of God compares, 강요의 아빠, compares our lives to our lives to be filled. 근데 일로 가면 안 되지, 일로 가야 되지. 네. The love of God compares our lives to be filled with the things of heaven. 네. 해봐. The love of God. 되지? 어, 나만 됐어, 또. 어, 이렇게 천국에 속한 것들로 충만케 되기를. 자, 이것도 압박하는 거야, 그야말로. Enable. 뭐뭐 할 수 있게 하다야. Lord, enable your servants. 이건 주어 생략이다. 맞지? 명령어니까. To speak your word. With great boldness. 자, 동사 찾아. Enabled지. 네. 그 다음에 목적어 뭐야? Your servant. Your servant인데 얘를 뭐처럼 봐야 돼? 목적. 주어처럼 다시 봐야 돼? 네. 그 다음에 동사 찾아. To speak. To speak지. 네. 근데 동사 두 개 올 수 없으니까 to로 연결해줘. 네. 그 다음에 이것도 목적어지, 그지? 네. 그럼 뭐야? 주님, 가능하게 하소서. 당신의 말할 수 있도록 뭘 가지고 문장 끝났으니까 전명 오는 거고 담대함을 가지고 어. 당신의 말을
그렇지. 사도행전 4장에 사도들이 잡혔을 때 그렇게 기도한 거거든. Lord, enable your servants to speak your word. 이게 다 성경에서 갖고 온 거야. 그냥 쓴 게 아니라 with great boldness. 담대함으로 당신의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이렇게 한 거야. Lord, enable your servants to speak your word. 됐어? 어. 가능하게 해달란 얘기지. 됐어. Cause. 야기하다야, 야기하다. 어, 뭐뭐 하도록 야기하는 거다, 이제. 뭐가 사람 명사를 to 동사 하도록 야기하는 거야. 됐어, 이제? 야기하다, 사람 명사가 뭐 하도록. 됐어? 얘는 목적어지만 주어처럼 얘가 뭐 해야 되니까. 근데 동사 또 바로 오면 안 되니까 to로 연결. 두 개 오면 안 되니까 두 개 오면 안 되잖아. 됐어? 그러니까 cause 사람 명사 to 동사. That's cause. 사람 명사 to 동목. Okay. God always causes us. God always causes us to triumph in His name. 뭐야? 하나님 언제나 야기하신다. 우리가 그렇지. Triumph은 승리하도록이야. 문장 끝났으니까 뭐야? 그의 이름 안에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초래하신다는 얘기지. 자, help our young people. 자, 뭐뭐 하기를 돕다다. 사람 명사 돕고 to 동사 하는 거야. Help our young people to flee youthful lusts. 동사 없는 거고, 아, 주어 없는 거고, 동사. 그 다음에 이거 뭐야? Young people이 목적어인데, 주어처럼 봐. 그 다음에 그 to 동사 오고, 동사 오고, 얘가 목적어지? 됐어. 해봐. 도우소서. 젊은이들이 뭐 하도록이지? 플리는 벗어나다야. 도망가다. 응? 뭐? 도망가다, 도망가다, 벗어나다. 뭘 벗어나야? Useful이니까 이 젊음의 lusts는 정욕이야. 청년의 때 그 정욕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얘기야. 됐지? 이제 단어 아니까 해석 되지? Help our young people to flee useful lusts. 기도하는 거 기도. Lord, help our young people to flee useful lusts. 됐어요. 오케이. 내가 어떤 동작을 할 때도 to 동사를 쓰지만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 I want to, need to, desire to 뭐 이런 거 썼잖아. 근데 원 말 강 동사 다음에 사람 명사 오고 to 동목이 온다. 됐어? 이렇게 하는 거다. 오케이. 자, 나는 원해요. I want to help 당신이 나를 도와주기를. I want you로 가야지. I want you to. Help me 동목. 그지? I want you to help me. I want you to help me. 좋았어. I need. 뱀은 원했대. 하와가. Snake wanted to. Eve. Disobey of God. 다시. The snake wanted. 그다음 뭐라고 했대? 사람 명사 나오는 거야? Eve. Disobey. To로 해줘야지. To disobey God. The snake wanted Eve to disobey God. 시작. Wanted Eve. Wanted Eve 해도 되는데 wanted Eve. To disobey God. 됐어? 나는 원한다. 당신 이. I want you. To. 바로 그것까지 나와야 돼. I want you to. 동사, 동목. Have a seat. For me. 언제? In the in the library. 어디서? 언제? During the midterm.
during the midterm 장소 먼저 나오고 시간 나온 아 그지 장소 나오고 시간 나왔네 맞네. I want you to have a seat for me in the library during the midterm. 들어오지? 나는 말했다. 그녀 가. I told her. 여기까지 바로 나. I told her to 동목 do the homework. I told her to do the homework. I told her to do the homework. 느낌 들어왔어? 나에게 나이스하게 대하라고 했지? 말하는 거. 나는 말했지. I told you. I told you to. 나이스하게 하다. Nice는 형용사니까 못 써줘야 돼. 형용사니까 be 써줘야 되잖아. 그치? I told you to be nice to me. 들어와? I told you to. I told you to be nice to me. Lord, 가르치셔서 우리가 teach us to pray. 그지? 됐어. Lord, teach us to pray. 우리가 기도하도록이야. 가르치셔서 우리가 뭐 하도록? Lord, teach us to pray. 그지? 뭐뭐 하도록 하는 거야. 자, 뭐뭐 하는 것처럼니까? Just as. John, Thirty's disciple. 왜 요한? 괜찮아. 요한이라고 하면 되지. 자, 나는 강요하도록 시도했다. 그렇지. 아니 그들 먼저 나. Them 목적으로 나와야 돼. 목적어야. 목적어인데 주어처럼 해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목적격 써야 되겠지. Them. I tried to force them. 그렇지. To. 걔네가 뭐 하러 들어오 시켰어? 신성모다 blaspheme. Blaspheme. 뭐라고 해야 돼? 그렇지. Blaspheme Jesus. I tried to force them to blaspheme Jesus. 느낌 생각하면서 I tried to force them to bless Jesus. I tried to force them to bless Jesus. 됐어. 들어왔어? 네. Urge. 강요하다니까. 우리는 강요하다. 너희들이 to. We urge them to 그래 너희들이니까 you야. We urge you to 받지 않기를니까 나투야. We urge receive God's grace. 그렇지. We urge you not to receive 해봐. God's grace in vain. 한 번 더 시작. We urge you not to receive God's grace in vain. 좋았어. 자,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경 공부. The Christ-centered Bible study encourages me to 행하도록 동사 perform. The 뭐야? 전도에 강력한 powerful Mission of Evangelism. 오, 좋았어. The Christian-centered Bible study encourages me to perform the powerful mission of evangelism. 좋았어. 할 수 있겠지? Compare. 하나님의 사랑을 강요하신다. 우리가. God, love of God. 우리의 삶이다. 우리의 삶이. The love of God. Compares 우리의 삶이 이렇게 our lives to. 됐지? Fill은 채우는 거잖아. 채워지는 거야. 채움 당하는 거라고. To be filled. 뭐로? With the 것들. Things. 그렇지. The love of God compares our lives to be filled. 여기까지 한 번에 나와야 돼. God. 됐어? 네. 주동 목인데 저기 주어처럼 하고 투동목 근데 아니면 to be it. 됐지? 네. 그 다음에 전명이겠지 여기서는. 그지? With the things of heaven. 좋았어. 자, 주님 명령 청원이다. Lord enable your servants to
speak your word. 뭐로써? With 큰 담대함. Great boldness. 그지? 담대함이니까 boldness니까 그거에 합당한 형용사를 꾸며줘야지. 그지? Great. 자, 읽어봐. 시작. Lord, enable your servants to speak your word with great boldness. 좋았어. Cause.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 God. 다시. God. Always causes 우리가. Us to 승리. 승리하다. 여기서는 triumph. Victory는 승리야. 그렇지, in his name. 다시 한번 시작. God always causes us to triumph in his name. 구조 완전 잡혔다잉. 도우소서니까 help our young people to 바로 나와야 돼. 그렇지, 거기까지 다시. Help our young people to 동사. 벗어나다, flee. 뭐를? Useful lusts. 다시. Help our young people to flee useful lusts. 오케이, 박수. 됐어, 개념 정리 끝. 됐어. 이거야, 바로. 별거 아니지. 이게 오영식이야. 어렵게 배웠어. 오영식 배운 거 기억은 나지? 기억나지? 네, 잘 몰랐었지. 개념적으로 잘 몰랐지. 무르셔